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소독의 십일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드립니다. 건축 예물로 드립니다. 모든 예물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심으로 평생 살면서 물질 때문에 고난당하지 말고 베풀며 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으로 무능하고 부족한 종 섰습니다. 다 십자가 뒤에 오늘도 감추어 주시고 오늘 말씀 사모하고 예배 사모에서 단련한 무심령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 주님과 만남이 있고 또 체험이 있는 복 있는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얀마 선교 갈 또 올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에서 잠깐 짧게 보셨습니다만은 지난주 화요일부터 어제 아침까지 미얀마를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12명 동행을 잘 지켜주시고 또 안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 물질로 또 여러 가지 후원 물품으로 또 후원해 주셔서 가서 풍성하게 아주 또잘 대접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서 제일 먼저 방문했던 교회는 홀란타야 원천교회를 방문해서 특별 예배를 또 한번 먼저 드렸었습니다. 그 전날에 홀란타야 원천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2009년에, 그러니까 7년 전에 우리 원천교회에서 우리 성전건축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린 다섯 교회 중에 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드렸던 예배당인데 벌써 막 그냥 많이 이렇게 낡아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쨌든 그것을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7년 전에 이렇게 같이 그 헌당 예배 드릴 때 있었던 성도님들도 여러 분 오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참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7년 전에 이렇게 예배당을 이렇게 세워놨을 때 그 예배당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갈수록 성도들이 더 단단히 뭉쳐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성전을 이렇게 지어서 헌당해 드린다는 것이 진짜 보람 있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다른 데 쓰면은 수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인데 교회 건물을 세우니까 그곳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속이 되어지고 또 많은 인물들이 배출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거기서 또 학교도 운영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 같이 우리 사역하는 윤 선교사님은 사역이 뭐냐면 바나나 학교라는 것을 사역을 하시는데 이 바나나 학교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린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을 이렇게 집에서 있는 아이들을 불러서 종일반처럼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줄 수 있는 양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나나 하나를 줍니다. 바나나. 그래서 바나나 학교예요. 바나나 학교를 하면서 학교를 주고 무상 교육을 하죠. 물론 그러나 부모들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기독교 교육을 해도 된다 하는. 기독교 교육을 하면서 글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릴 때 신앙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 들어가고 하면서 그 교회 신자가 되죠. 바나나 학교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것이 거점으로 교회로 바로 발전이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7개의 바나나 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교회가 돼서 건물이 세워진 교회가 4교회가 벌써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바나나 학교로 시작한 7개가 지금 7교회로 지금 발전해 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우리 교회가 2교회를 이렇게 진 것이죠. 우리가 이제 몇 세트의 원천께 헌당 예배를 드릴 때 이제 한 35명 정도의 성도가 그 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드릴 때 그 홀란타의 원천께서 1시간 거리인데 이 사람들이 트럭을 타고 예배를 드리러 또 왔어요. 그 먼지 나는 그 트럭 뒷자리에 막 앉아가지고 덜컹거리는 차를 타고 그 먼 곳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고요. 또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7개 교회의 지도자들, 교사들이 다 모여서 한 100명 정도가 같이 이렇게 예배를 아름답게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지요. 그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자 사역자가 그 교회를 담임하는데 뭐 너무나 감격적인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 인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제 2층으로 이렇게 잘 지어졌고요. 이제 그곳에서 바나나 학교와 함께 이제 또 예배를 드리게 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또 서 있는 교회거든요. 그 교회가 지금 이제 미얀마 기독교 인구가 한 5% 정도 된다 그래요. 5, 6% 정도 되는데 그 묘세티 원천교회가 있는 지역은
훨씬 더 기독교인이 적은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복음이 생소한 지역. 그곳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이분들이 세례받기 전까지는 그렇게 신앙이 뜨거운 것 같지 않는데 세례만 딱 자기가 받기로 허락하고 세례를 받으면 완전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받으면 그야말로 헌금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불교적인 모든 과거에 했던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미얀마의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다녀오면서 우리 12명 다 같은 생각을 했을 텐데 여기서는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 못해요. 우리가 해외에 교회를 하나 지어주고 뭐 몇천만 원 들여서 교회를 지어주는 이런 일들이 뭐 그게 대단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가서 보시면 압니다. 그분들 교회와 그분들의 재정 상태로는 그런 성전을 절대 질 수가 없어요. 결코 질 수가 없어요. 한 달 월급이 10여만 원, 2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건물을 몇십 명이 수천만 원짜리 건물을 질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다 낡아지고 비가 오고 무너져가도 교회 건물을 질 수가 없는 그곳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지면 금방 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또 계속 남는 거잖아요. 교회는 성장하고 그곳에서 아이들이 배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200교회 헌당 비전을 주신 것은 그 선교지를 사랑하시는 우리 성로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200교회 헌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헌당도 급한데 하여튼 우리 교회 헌당도 급하지만 우리 힘으로 우리 교회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들도 그들의 힘으로 그것을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 교회도 헌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잘 다녀왔는데요. 이제 다음에 또 지금 감사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해외 교회 아홉 번째 교회를 졌는데 열 번째 질 교회에 헌금을 벗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곧 내년에는 초반기에 열 번째 교회 또 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 앞으로도 해주시고 한평생에 해외교회 하나씩 꼭 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지만은 정말 그들에게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모르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던 물건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러분 살림이 줄어갑니까? 살림은 자꾸 늘어요. 한 20년 만에 이사 가면은 별의별 게 다 나와요. 근데 버릴 건 또 하나도 없대요. 그죠? 그렇게 많은 물질의 도구들, 이기들이 있는데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안 쓰실 때는 몰랐는데 아프리카 갔더니 뭐 없더라고요. 불 하나 있고 냄비 하나 있고 그냥 쌀자루 하나 있어. 그게 다예요. 그래도 다 살아가거든요. 근데 자꾸 쓰니까 필요한 것들이 늘어나는 것처럼 정말 정말 필요한 분이 예수님인데 이분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난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필요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필요치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3장 2절에 이 사람을 소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아주 어릴 때는 몰랐겠지만 이제 5살, 6살 돼가면서 다른 친구들이 뛰어다니는 것을 보게 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청소년기 사춘기를 보내면서 자기가 걷지 못한다는 자기만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살 희망이 다 끊어졌을 것입니다. 청년이 되어서도 어떤 일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구걸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문 앞에 가서 날마다 구걸하면서 먹고 사는 인생이고 그의 인생의 목적은 하루 노동량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가 소원이었습니다. 고상한 인생의 꿈과 가치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참 불행 중 다행이라고 그는 또 좋은 곳에서 이제 구걸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보니까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합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전 문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세 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고 해요. 세 번씩. 그리고 또 하루에 한 번씩은 선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은 하루 세 번씩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고 하루 한 번은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못했기 때문에 오늘 좋은 찬스가 생긴 거죠. 동전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장소로서는 아주 괜찮은 길목을 차지한 거죠. 절대로 이 자리를 뺏기지 않으리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버텼는데 그의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오랜 세월 동안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성전문 앞에서 구걸하는 인생이었을까.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아, 그 사람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 걷지 못하는 사람 하고 다 알고 있는 쓸모없는 사람, 무가치한 인생을 사는 그 사람만큼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그는 예수를 전혀 필요치 않았어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이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그리고 그것을 전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인생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성전이 뭡니까? 은혜 받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는 장소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전 문 앞에서 40년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가 없는 인생. 그리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조차 없는 인생. 왜요? 그가 바라는 것은 성전 안의 은혜가 아니라 성전 밖에서의 동전 몇 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성전에 들어오면서 성전 문 앞에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또 우리가 택시를 타고 오거나 뭐 어떤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들은 전혀 우리가 전하는 이 소리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택시를 타고 와서 원천교회 갑시다. 원천교회 가면서 전도를 하죠. 나 교회 다니십니까? 네, 교회 다닙니다. 저 교회 집사입니다. 아, 교회 다니셔야 돼요. 예수님 참 좋으신 기사님도 꼭 시간된 교회 나가세요. 네. 그분의 관심은 교회가 아니라 그분이 주는 택시비에 그리고 내가 잘 반응해지면 팁을 좀 주실라나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거절합니다. 그런 소리를 거절하고 나는 필요한 것이 돈이니 돈을 주지 왜 자꾸 복음을 증거하느냐라고 불평할지 몰라요. 저는 대학생들한테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대학생들에게 리포트를 쓰게 하고 이렇게 글을 쓰게 하면 이런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다면 거부감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쓰게 된다면 많은 친구들이 이런 글을 씁니다. 기독교를 잘 모르지만 나는 기독교가 싫다. 이유는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전철역에서 예수 믿으라고 핏개 들고 떠드는 사람 때문에 나 교회에 나가기 싫다. 그 사람들이 자기를 때렸어요. 돈을 달라 그랬어요. 그냥 싫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 아니면 구원이 없다. 예수만 믿어야 된다. 다른 종교는 믿으면 안 된다. 이런 편협적인 이런 소리가 싫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이 관점에서 볼 때 40년을 성전문 앞에서 성전을 들어가는 사람들의 은혜를 먹고 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경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땅에 대한민국이 오늘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선교사님들의 핏땀과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헌신과 또 눈물의 기도 때문에 이 나라가 지속되고 살아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면 이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독교를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또 불신하고 경멸하는 이 모습 그래서 더더욱 불쌍한 사람이 오늘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차라리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 있는 가운데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다. 그 우린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죠.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하지만 날마다 복음이 나오고 텔레비전, 기독교 텔레비전이 네다섯 개나 되고 라디오만 틀으면 찬송이 나오고 어느 가게를 들어가도 음악, 복음성가 나오는, 정말 교회들이 골목마다 가득 찬 이 땅에서 교회를 들어올 수 없는 인생이라 말로 더더욱 불쌍한 인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구나 믿는 우리와 한 집에서 살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주님을 모르는 가족이 있다면 불신자의 가족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또 나름대로 친구도 있었죠? 그를 날마다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사람들도 있어. 그가 친구인지 가족인지는 본문에서 소개해놓고 있지 않지만은 그 사람을 그렇게 데려다 줘서 그래도 먹고 살게 해주는 이웃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었죠. 어찌 보면 계속해서 이 사람이 이 일을 밖에 할 수 없도록, 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준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잃어버리면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저는 이 부분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초대교회에 역사하시던 그 성령님의 역사를 잃어버린 그런 교회는 아무리 건물을 크게 짓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웅장하고 아름다운 예배와 시스템화된 모든 프로그램들이 잘 기가 막히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상실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계속해서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일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선행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제나 선행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착한 일하고 그냥 뭐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윤리기관, 학교입니까? 선행을 베푸는 자선기관입니까? 그것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행위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상실하면 성전문 앞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일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날마다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가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예배 우리 차 한 잔 마실 수 있고 이게 모든 안락한 분위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헌신과 수고로 하는 일들이지만은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체험하고 권세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예배와 교회의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왔다 나가고 데려가고 데려오고 교회 문 앞에 성전 문 앞에 왔다 갔다 40년을 하면 무엇하느냐 이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동 좀 몇 개 던져주고 좀 편리하고 안락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신앙의 연조만 그냥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체험되지는 우리 삶이 되어야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던 오늘 불쌍한 영혼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 문 앞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면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아주 간략하게 아주 짧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서 말합니다.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어요. 그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은이고 금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교회가 착한 일 많이 하고요, 근근전략하고 선한 일하고 유익한 일들을 하고 그러면 칭찬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으면서도 친척들 가운데 예수 믿으면서도 제일 가난한 사람이 우리라면은 안 믿는 친구들, 야 그럼 뭐하러 예수 믿느냐고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야 나도 물질의 복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예수님 사람의 복 받는 걸 보여줘야지. 이런 오기도나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기가 발동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물질도 부족하고 지적 능력도 조금 안 믿는 친척보다 좀 부족하고 우리 자식들이 그럼 그들 자식보다 좀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오기를 발동해야 될 것은 그들에게 없는 예수 이름이 권세가 우리 안에 있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성령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초대교회가 구름같이 사람들이 몰려들고 초대교회를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초대교회를 두려워한 것이 그 안에 권세가 많아서입니까? 물질이 많아서입니까? 빌딩이 있어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서로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세상에 두려워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자산이 뭡니까? 우리 교회의 권세가 뭡니까?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가 뭡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도님이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입니다. 아멘! 진짜 그렇게 믿고 선포하신 거죠? 그냥 하라니까 그냥 아닌 것 같은데 한 거 아니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부수적으로 있다가도 없어지고 그런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를 바라보라 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라. 우리를 보라. 그가 바라보는 것은 돈통이에요. 돈통. 돈통밖에 바라보지 않는 사람에게 야 이제 돈통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보라. 무슨 말입니까? 돈을 보지 말고 예수를 보라 이 뜻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보라 이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보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돈통을 보라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권세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 모든 것이 나는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할 수 있는 권세는 내 안에 예수 이름이 가장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진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부귀와 가난과 성공과 실패 우리는 울고 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 문제 때문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약할 때도 강해지는 것이 예수 이름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를 바라보라 할 때 마치 돈을 조금 더 많이 주려나 보다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우리가 3장 6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함.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은, 금 나는 없지만 내 안에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이 계십니다라는 확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 확신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은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는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예배는 그럴듯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 이름의 실존 그 권능이 없는 우리 삶 우리 예배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심이 없으면 모임조차 이루어질 수 없는 교회입니다. 왜? 순교적인 각오가 아니면 안 돼요. 모임이 이루어질 수 없었고 성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핍박만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모일 수 있었고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예수 이름 없이도 얼마든지 예배가 가능하고 얼마든지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착착 진행되어집니다. 모든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어떤 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령님 없이 예배 드릴 수 없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 없이 기관도 다 해체됐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봉사단체도 다 해체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예배 자체가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가식뿐이죠. 여러분 모든 우리의 모임과 단체와 기관과 구역과 모든 부분, 부서들이 모든 봉사와 모든 헌신과 모든 예배들이
성령님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지속되어지고 확장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제 증거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이죠.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돈통에 얼마의 돈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얼마를 더 줘봐야 너는 계속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근본적인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줄 텐데 그가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구걸 하는 사람이 속으로 이런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돈도 주고 낮게 하면 더 좋지, 그죠? 우리가 예수 믿음에서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욕심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너무 욕심이 많아요. 저 북한 땅을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나 사치스러운 신앙생활 하는가 알 거예요. 저 아프리카, 아시아 저 어려운 지역들, 우리가 좀 단기 선교 갈 때, 헌당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많이 좀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면은요, 그냥 여행하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쓱 지나오는 것 같지만 참 저는 선교지 갈 때마다 참 삶이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아, 이 우선순위. 내가 진짜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부분이 이거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들이 정리가 쫙 기차 한 줄로 연결되듯이 어수선했던 기차 칸들이 쫙 번호대로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나 혼미스럽고 신앙생활이 좀 무료하고 좀 복잡해지고 아, 너무 피곤하고 그런 분들이 있죠. 그냥 회사 한 일주일 그냥 딱 휴가게 내시고 선교지 한번 갔다 오세요. 제가 추천 다 해드릴게요. 전 세계 어디나 다 연결할 수 있어요. 가서 그냥 선교지 아이들 끌어안고 한 일주일만 지내다 오세요. 그러면 우리 생각이 참 감사와 단순해지고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도 받고 고침도 받으면 참 좋겠죠. 우리는 너무 욕심꾸러기 신앙생활.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기분도 좋고 행복하고 너무나 삶이 즐겁고 그러면서 애들도 잘 건강하게 잘 자라고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좋은 대학에 잘 들어가고 결혼도 잘하고 우리 집도 날마다 부흥하고 또 기업도 잘 되고 그러다가 10개 중에 하나가 조금 어려우면 주님 도대체 왜 나를 미워하십니까? 바로 이렇게 나약하게 짝이 없는 욕심꾸러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태도는 어디서 나왔냐? 40년 동안 돈통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했기 때문이죠. 돈통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성공만 바라보는 성공주의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 필요한 이름,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의 이름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돈통이 쌓이든 돈통이 돈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뛰어서 걷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서로 보면 피곤하며 날마다 죽음을 생각했던 영혼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 영혼의 구원 받은 것으로 인하여 날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의 권세,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바로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노니 병마야 떠나가라, 문제야 해결을 지어다 축복하며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행하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럼 다른 거 없어요. 보니까 믿는 자들, 뭘 믿는 자들? 내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믿는 자들,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까지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예수님의 권세를 여러분들 멋지게 한번 사용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이름만 높이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만 높이는 사람.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강하게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신일 거야 라고 생각해. 신일 거야. 사람은 저렇게 할 수 없어. 신일 거야. 다 웅성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마치 무슨 신을 바라보듯이 쳐다봅니다. 그때 사도들이 대처하는 모습이 3장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저는 참 훌륭한 목회자의 사역자의 어떤 모습을 저는 모델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 이름 있는 사람은요, 정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은요, 정말 위대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고 칭찬이 오고 영광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잘하고 조금 칭찬받으면 내가 아, 신문 광고 좀 그런 거 안 냈으면 좋겠어요. 불의 사자가 왔다 뭐 이런 거. 아 정말 기가 막힌 일이야. 조그만 국민일보 뭐 광고들 쭉 나온 거 조금 한번 봤어요. 보고 싶지 않아요. 손만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낫고 뭐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고 야 저도 가서 안수기도 받고 싶더라고 막 그냥. 자기가 뭔데? 자기가 뭔데 안수기도 하면 병마가 떠나가 그래. 여러분 이 말씀이 하신 이유는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광고에 하나만 바꾸면 저는 긍정하겠어요. 자기 이름을 빼고 자기는 그냥 강사로 쓰고 예수님의 권세가 드러나서 이렇게 고침을 받는다. 그럼 저는 인정하겠어요. 여러분 16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나니. 아멘. 예수 이름이 한 거예요. 예수 이름이 한 거예요. 심지어 우리 원천교회 와서 병이 났다 할지라도 원천교회 와서 병이 난 게 아니라 훌륭한 목사님이 뭐 기도해줘서 병이 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해줘서 병이 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다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낫게 했다고. 예수 이름이 드러나고 권세가 높여질 때 주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의 기업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도 들은 예화인데요. 몽골에서 20여 년째 의료 선교하시는 박관태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선교하는 내용은 참 감동적인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분이 처음에 의료 선교를 작정하고 갈 때 동료 의사 친구와 같이 가기로 했었답니다. 그래서 같이 친구야 우리 같이 가서 의료 선교하자 우리 의사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는데 하면서 의사 같이 의료 선교를 꿈꾸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그 암에 걸려서 같이 가지 못하고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선교를 꿈꾸는 친구 의사가 선교 출발도 못하고 병으로 죽어요. 죽으면서 이 친구 손을 붙들고 유언을 남깁니다. 얘야, 친구야, 우리 같이 선교하다가 죽으려고 했는데 난 이렇게 병으로 죽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네가 내 몫같이 선교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라. 십자가를 두 개를 턱 지워줘요. 내 몫까지 너 선교하라는 거니까 절대로 너 포기하지 마라. 두 배의 선교를 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몽골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모습을 보이지 말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라. 이가 음성을 하나 딱 들었다는 거예요. 친구가 그런 친구 몫까지 해야 되죠. 이제 하나님의 영광까지 드러내야 되죠. 그러니까 전우자고 볼 것도 없이 정말 뼈가 부서져라 선한 선교를 했답니다. 수술을 하고요. 그런데 한 2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너무나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때 한 2년 동안 복강경 수술을 한 150번 했는데 한 번도 사건 사고 없이 완벽하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한국에서도 이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그 열악한 의료 수준에서 내가 이렇게 완벽한 수술을 해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제가 이 어려운 걸 해냈지 말입니다. 뭐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한 것처럼 자부심이 빡생기더라는 거예요. 명의로 소문나서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오고 막 가서 머리를 수그리고 한국에서 오신 최고의 명의 앞에 막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신처럼 받드는 겁니다.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교만 마귀가 들어왔다고 고백해요. 교만한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이 싹 들어올 때 바로 한 환자를 수술하는 순간에 어이없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전문 용어를 잘 모르는데 총수담관이라는 관이 있는데 이 관을 건드리면 안 되는데 그냥 턱턱턱 끊다가 가위로 가끔도 잘라버린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랬지? 정신 나간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끊어지면서 이을라 그러는데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하고 막 난리를 떨었는데 결국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데 이제 황달이 오고 바로 목숨이 위태롭게 시름시름 안에 죽어가는데 당연히 살려야 될 환자인데 의료사고로 죽게 된 거죠, 지금. 처음으로 그 환자 붙들고 통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영광 돌리지 못하고 제가 한 것처럼 제가 명의인 것처럼 제가 완벽하게 스스로를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하면서 확 통곡하며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을 자기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확 오는데 아 살려주셨구나 믿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 붙들고 당신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하면서 성경 읽어야 산다고 말하니까 이거 읽어야 자기가 사는 줄 알고 신약 성경 하루 만에 다 읽어버렸대 그 사람이. 그리고 구약을 읽기 시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분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건 도무지 의료적으로 살 수가 없는 점점 정말 고통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과정에서 15일째 되는 날 갑자기 모든 장기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막 담즙이 딱 멈추고 회복이 되기 시작하더니 교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충성하는 사역자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는 그 이후에 수천 건의 수술을 했대. 수천 건 수천 건의 수술하면서 단 한 건의 의료사고도 그 다음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천 건 수술하면서 한 건의 의료사고가 없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사람인데 실수가 있죠. 어떻게 사람인데. 여러분 의사가 조금 잘못하면 의사가 말이야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운전하다 사고 안 납니까? 30년 운전한 사람도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하다 사고 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던 일들도 사고 나는 거예요. 늘 먹던 생선 뼈다귀 발라먹다가 목에 걸려 죽는 사람도 있더만요. 양치하다가 칫솔이 부러져 죽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을 다스리는 일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나의 실수마저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평생토록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점점 여러분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쓰실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이 나은 사람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성전 밖에서 구걸이나 하던 인생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찬양하는 영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간증자들이 이곳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진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이 정말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을 증거하고 사십니까? 그리고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와 혜택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수 이름께 영광을 올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오늘의 질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